이게 정말 내가 만든 곡이라는 거야? 아, 그렇다니까. 네가 앞으로 미래 만들어낼 노래들. 에이, 말도 안 돼요. 그 말을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지금 이 곡을 듣고. 뭐야, 그럼 그동안 과거니 미래니 했던 게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넌 내가 맨날 장난만 치는 줄 아냐? 난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아리나, 네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줘 봐. 아리나! 오해, 가자. 얘또너 음악었네. 여름아, 그게 세 번째 시간 여행이었어. 나는 당연히 혼자일 줄 알았고. 근데 은우야, 응? 빈이랑 화해해라. 걱정하지 마. 어? 다잘 풀려. 풀리게 돼 있어. 그때 은우를 보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은 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누구와 함께 과거로 온건 이번이 처음이거든. 내가 하는 과거에서 준비했던 곡이랑 달라. 미래의 과거에서 우리가 성공했던 곡은 이게 아니라고. MJ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혼자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은 나랑 진진이랑 MJ가 같이 미래에서 왔었는데 그 기억을 어느 순간 잃어버렸다는 거야? 어쩌면 거기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함께였는지도 몰라. 단지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의 차이일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미래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린이랑 나 역시 언제 그 기억을 잊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거고. 대박! 이거 완전 영화잖아! 야, 왜 진짜 우리한테 말안 했어? 야,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니들이 안 믿었잖아! 야, 그건 내가 얘기하고 나 때문에 너희들 미래가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맞아. 너네 나비 효과도 안 봤냐? 예정에 없던 일을 하게 되면 그게 크건 작건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대박! 그 얘기도 미래에서 넌날 똑같이 했어! 진짜?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럼 과거에도 선영이 자식이 우리 곡 표절해서 이렇게 개고생시킨 거야? 아니, 사실 내가 알던 과거랑 지금은 좀 달라. 맞아. 이게 다나 때문이야. 이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자식 꽁한 곳에 있어서 그동안 쌓아놨던 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비니한테 쏟아낸 거지! 그거 진짜야? 깜짝이야.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야, 찬우! 망했다.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어. 내가 알던 과거랑. 이렇게 곡이 바뀌는 것도 지난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야. 대박! 아, 완전 재밌겠다. 아, 나도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떡하긴 뭘 어떡해. 검증된 미래가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이게 진짜 내가 만든 곡이라는 거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뒷부분 내가 잘 만져볼게. 우리 연습실로 이동하자. 그래요. 처음 만난 날부터 의심했었어. 두 번째 만난 날에 확신이 들었지. 저번에 은우 선배 연습했던 곡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 아주 똑같구만. 저거 은우 오빠 곡 표절한 거잖아. 진짜? 그럼 어떡해? 이번 페스티벌 현역 선배 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산아 그거 때문에 완전 우울 모드던데. 산아한테 가보자. 남잔 다 똑같아. 하나야! 어? 연습 안 하고 왜 벌써 가? 설마 포기한 거야? 아니,
우리 지금 연습 시간 중이야. 다행이다.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완전 죽이는 곡 나왔거든. 은우 선배 벌써 곡 다시 만든 거야? 당연하지. 저번 곡보다 훨씬 좋아. 그지? 잘해. 나 지금부터 너한테 입덕했어. 응? 나한테? 알았어, 잘할게. 참, 오늘부터 심사 있을 때까지는 못 만날 것 같아. 당연하지. 내 걱정하지 말고 연습 열심히 해. 아, 선아, 잠깐만. 나 왜 심장이 쿵덕거리지? 나도. 미래에서는 어떤 모습이야? 너랑 나? 비밀? 뭐야, 우리 사이에 비밀 만들기 있냐? 그대로야, 지금 그대로. 그래? 여기서 실망하면 미래가 틀어지는 건가? 실망이라니? 차였나 보네. 참았다가 스무 살 되면 친구 그만하고 연애하자고 하려 했는데. 뭐야 그 웃음은? 나 진짜 차인 거야? 아니, 넌 나한테 고백한 적 없어. 나보다는 여름이한테 고백하는 게 빠를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결국 그렇게 될 일은 그렇게 되니까. 미치겠네. 분명 다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 아린이 말 들으면 이미 틀어진 거니까 가사 좀 달라도 괜찮을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생각난 대로 적어.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문제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마지막 쪽이 정리가 잘 안 되네. 기억이 점점 사라지는 건가? 아, 왜 내 파트밖에 기억이 안 나? 왜? 뭐가 잘 안 돼? 아니, 끝부분이 막혔는데 MJ도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네. 어디 한번 틀어봐. 뭐, 대충 이런 느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그거 나왔어. 어, 여름아. 알겠어. 나 나갔다 올게. 어. 로키가 센터에서 중심 잡으면 되겠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안무는 로키랑 내가 했던 거랑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거 거기서 겹치는 동작으로 뽑아내자. 네. 네. 그럼 맞춰볼까요? 항상 비밀이 많아서 조금 서운했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거든. 신기하다. 미래에서 오면 어떤 기분이야?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잘해보고 싶었지만 돌아와 보니 그 선택을 한 건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묘한 기분? 빈이가 널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난 너랑 친구 된 거 후회했지만 돌아가도 난 다시 너랑 친구가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야, 뭐야, 너 남자 때문에 나랑 친구 된 거 후회했단 말이야? 어? 아, 잠깐. 아주 잠깐 그랬다고. 빨리 가자. 애들 배고프겠다. 나랑 친구 된 거 후회하지 않게 도와줄게. 네. 요. 진짜 좋은데요? 그래, 이 곡이라니까. 이건 좀 재밌을까? 이제 진짜 시작하자. 오케이!
드디어 결전의 시간이네.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잘 준비하는 너희들 보면서 뿌듯하고 또 대견했어. 노력에 대한 가장 값진 보석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야. 지금도 충분히 빛나지만. 별은 하늘에서 반짝일 때가 가장 아름답지? 오늘 무대 위에서 너희들이 우리 학교 최고라는 걸 증명해줘. 네!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우 잠깐. 자 장난 그만치고 빨리 슬슬 준비하자. 순서는 곡 제출을 먼저 한 선혁이 팀. 네. 그 다음 은우 팀. 네. 네. 심사실 선생님들 앉으시면 바로 시작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 네. 네. 누가 쥐새끼인지는 오늘 보면 알겠네. 말자. 그래, 우리가 버린 거 주워먹은 애들인데 잘해봤자 본전이겠지. 맞아, 우리 그동안 해온 만큼만 하자. 형, 근데 저 심장이 쪼그라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봤을 텐데 떨리는 건 마찬가지구나.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예. 언제 어떻게 그 기억을 잊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너희들 미래에 방해가 받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우리 미래가 방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그냥 죄송합니다. 야,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니들이 안 믿었잖아. 죄송합니다. 검진들 죄송합니다. 애들 메고 보겠다. 어디 갔어? 준비하는 심장이 쪼그들어서 죄송합니다.